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9월부터 도테라 시스템에 변경이 좀 생겼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기존에 도테라 우수 회원이셨던 고객님들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포인트 적립 혜택 받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IPC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혜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었는데요. 첫째, 나는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 둘째, 기존에 받았던 도테라의 포인트 적립 혜택은 계속 받으면서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IPC에서 우수 회원으로 변경하시면 동일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톡으로 간단하게 IPC에서 우수 회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영상 찍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톡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요, 친구 목록에서 도테라 코리아 검색해 주세요. 만약에 도테라 코리아가 친구 목록에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채널 추가 누르시면요, 친구로 바로 등록이 되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카톡에서 도테라 코리아를 눌렀을 때 뜨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말풍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테라 코리아의 채팅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탭으로 올려주시면 카톡 간편 서비스 바로가기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8월 2일부터 지금 회원 유형 변경 신청 접수 가능하다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직접 간편 서비스 바로가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뜨시면 확인 눌러주시고 크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 유형 변경 요청 보이시죠?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서 IPC에서 우수 회원 우리가 많이 이용할 부분이 여기에요. IPC에서 우수 회원을 변경하는 부분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원번호 넣으신 다음에 이름을 넣으려고 봤더니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 입력됩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유형을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 분들이 대신해 주시려고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 상태에서 변경 신청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해 주세요. 자, 휴대폰 본인 인증 해볼게요. 안내 문구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 눌러주시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인증창 나오거든요. 자, SKT 문자 인증. 인증번호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착한 인증번호 누른 다음 확인 하면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접수하기 눌러주시면 신청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카톡으로도 간편하게 회원 유형 변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회원 유형 변경 요청란이 생겼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포인트 적립 혜택 지금과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도테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